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 TV 최종 1위입니다. 저번 회에서 미친 게 왕자의 활약으로 하여서 이 가오산을 담궈버렸다고 합니다. 그러자 요번이야말로 자오산은 이 제대로 바빠놨다고 하는데 가오산이 뭐 보통 사람도 아니고 정협위원이라는 이 장춘시 정계의 거물이었으니 말이었쥬. 이어 경찰들은 맨날 찾아오고 이 골머리를 썩여대던 자오산을 한 젊은이가 찾아왔다고 하는데 이놈은 딱 봐도 20대로밖에 안 돼 보이는데 이 장춘시 경찰국 부국장과 여러 부시장들 다들 이 젊은이 앞에서 헤헤거리면서 축혀 세워주는 게 아니겠습니까? 뭐야 이 어린 놈은 뭐 공산당이시 뭐 그런 건가? 그렇게 자오산이 어디둥절해 있는데 하하하하 이 어린 친구가 통쾌하게 웃어대는 거였다는데 우리 회장님이 왜 니놈한테 관심 있나 궁금했었는데 그럴만도 하겠네. 그래 내는 쌍예춘이 차량을 운전해주고 있는 운전기사 샤올리다. 그러자 뭐? 이놈이 공산당 이세도 아니고 재벌 이세도 아님 그냥 뭐 운전기사였어? 아니 지금 이 운전기사 앞에서 경찰국 부국장이고 부시장이고 이놈들이 쭈그리고 있었던 거야? 그러면 이러한 놈이 주인이라는 쌍예춘은 또 과연 어떠한 거물일까요? 이 쌍예춘은 수하에 42여 개의 민간 기업을 갖고 있는 지강그룹이 총수인걸요. 그 98년도의 지강그룹은 전국에서도 10등 안에 들 수 있는 대기업이었었는데 네 누구랑 비슷하지 않나요? 바로 그 흥룡강성 제1대재벌 왕룡짱이랑 비슷하잖아요. 그 시절 흥룡강성에 왕룡짱이 하지댄이 있었다면 이 길림성에는 쌍예춘이 지강그룹이 있었다고 합니다. 그러한 쌍예춘이 운전기사여도 이렇게도 멘즈가 센 거라고 하는데 이어 샤오리가 자오산한테 뭔가를 건네줬었는데 네 그건 바로 쌍예춘이 명함이었다고 합니다. 우리 회장님한테 연락 한번 줘봐요. 이어 바로 이튿날 어르신이 부름을 받은 자오산이 지강그룹으로 찾아갔었는데 와 이놈이 두 눈이 그냥 확 튀었다고 하는데 쌍예춘이 회사는 장춘시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었었는데 그의 사무실은 거의 한 500평은 돼 보였다고 하는데 안에는 각종 도자기의 그림에 이 골동품들로 쫙 진열되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요 자그마한 도자기들은 딱 봐도 요 하나만 해도 몇십만 위엔쯤은 돼 보였었는데 이러한 걸 수백 개로 글씨 이 쫙 도배를 해놨다고 하는데 나중에 자오산도 이 쌍예춘이 영향을 받아서 골동품 수집을 좋아했었는데 잔잔아 내 쌍예춘이다. 네, 이 대기업 총수 쌍예춘이 분위기는 장난이 아니었다는데 내 하나만 묻자 자오산아 너희놈 제대로 대답해야 된다. 그 자오산이 알지? 그놈 그거 너가 죽인 게 맞니?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자오산이 어떠라면 이러할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? 이러한 고수들 사이에서는 뭐 여러 말들이 필요 없이 딱 한두 마디면 끝난다고 하는데 예 맞습니다 어르신 바로 저 자오산이 명령을 하여서 그 가오산을 죽인 겁니다. 그러자 그 쌍예춘의 얼굴색이 이 갑자기 확 이그러지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너 그놈이 정협위원이란 걸 모르냐? 에? 어디 깡패 건달 주제에 감히 정계 건물을 거두려 딱! 그 쌍예춘이 그시 제사까지 딱 내리까면서 이 화를 내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이 자오산이 얘기하는데 그 가오산이란 놈은요 저 자오산이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. 내 맨즈를 위해 살고 맨즈를 위해 죽는 장춘시 흑사회 강바지인데 더 말이 필요하겠습니까? 그러자 뭐 하하하하 그 쌍예춘이 얼굴색이 또 그시 확 바뀌면서 통쾌하게 웃어대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아니 이놈은 뭐 카멜레온일까요 뭘까요? 자오산이 너 아주 화끈한 놈이구나. 에? 마음에 든다 이놈아. 내 사실대로 말하자면 니놈을 한 떠본 거다. 가오산 그쳐 죽인 놈 매번마다 나를 물고 늘어져서 내 벼르고 있은 지 오래되었거든. 근데 그놈이 신분이 또 그러하니 내 어쩔 수 없이 참고 있었는데 너가 처리해줬었네. 하하하 시원하다 야 시원해. 네 말 그대로 자오산은 자기도 모르게 그 쌍예춘이 제일 큰 골칫거리를 해결해 준 건데 그러니 자오산이 얘기해봐라. 내 쌍예춘이 너희 소원 하나를 들어줄게. 네 그 장춘시 제일 재벌 회장이 소원을 얘기하라니
그러면 여러분이라면 뭘 바라겠습니까? 돈이요. 이 돈이라면 정말로 얼마를 원하든지 다 주겠는데. 하지만 짜오사는 어르신, 저희 제일 큰 소원은 바로 쌍예춘 어르신이 곁에서 이 보좌를 해주는 겁니다. 이 아우를 받아주세요. 짜오산 이놈은 더 큰 걸 내다 봤다고 하는데, 그러면 이 쌍예춘은 어떠했을까요? 자신이 아무리 이 길림성에서 돈이 제일 많고 정계 힘이 빵빵해서 또 뭐 한답니까? 그 정협위원 한 명도 처리하지 못해서 골머리를 썩였었는데, 그럼 짜오산을 곁에 두면 어떻죠? 이 정치를 하는 놈들이 다들 자연스럽게 겁을 먹으면서 이 자신의 눈치를 슬슬 볼 게 아니겠습니까? 그래, 장춘시 흑사회 강바지 형이라. 그것도 뭐 한 해볼만 하겠구나. 그래라. 이제부터 짜오산은 내 쌍예춘이 아우다. 다들 알았나? 하하하. 그렇게 짜오산은 쌍예춘이라는 이 어마무시한 백을 얻게 되었었고, 그 뒤로부터는 이 완전 다른 사람으로 되었다는데, 그러면 이 까오산이 살인사건은 어떻게 되었냐고요? 네, 그 쌍예춘이 전화 한 통으로 경찰서에서는 이 10년이고 20년이고 덮어버렸다고 합니다. 이러한 살인사건은 완전히 없었던 일로 만들 수는 없지만 이 계속하여 뒤로 미룰 수는 있다고 합니다. 해마다 경찰서장들이 올해 중점적으로 다뤄야 되는 사건들을 이 지정하는데, 그 절차에서 계속하여 빼버리면 계속하여 이 묵혀둘 수가 있다고 합니다. 또한 어디 그 살인사건 뿐이겠습니까? 때는 이제 1999년 짜오산은 그 시절 장춘시에서 제일 큰 호텔 예상하이, 즉 이 상하이 밤이라는 호텔을 오픈하였다고 합니다. 그 당시 제일 최신식으로 이 으리으리하게 장식한 이 호텔 안에는 장춘시에서 제일 큰 나이트도 있었고, 또한 제일 큰 카지노도 있었다고 합니다. 네, 이제 그 옛날 동네 시장에서 자그마한 구멍 같은 도박장을 하던 짜오산이 아닌데, 이제 명실 공히 장춘시에서 맨즈가 제일 센 큰형님이었었기에 또 이 쉬파리들이 자꾸 꼬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, 그날도 쪼사한테는 쭈즈라고 부르는 깡패근 딸이 찾아와서는 우는 소리 제치는 거였다는데, 쌍거 아니 이 쪼사 형님의 내 이 강호 바닥에서 논 지 이제 몇십 년이 되었는데 내 이 나이를 먹고 삥을 뜯겼습니다. 네, 그 일이 자초지종을 이러했다는데, 이 쭈즈라는 놈이 더호시의 도박판에서 좀 놀았었는데 그 도박장 주인이 바로 우태즈였었다고 하는데, 이 우태즈 기억나시나요? 전에 순수생과 백인대전을 붙었던 슈이밍이 오른팔이었었는데 이제 조직이 큰형님으로 되었다고 합니다. 왜냐면 슈이밍이 이 칼에 맞아 죽고 2인자였었던 우태즈가 조직을 장악한 거라고 하는데, 강호에서 전하는 데 의하면 그 슈이밍을 칼질하라고 시킨 게 바로 우태즈라는 소문도 있는데, 네, 그 자신을 믿고 키워준 큰형님을 죽이고 1인자로 되다니. 이렇듯 그 흑사회 바닥은 더럽고 비열한 거리라고 합니다. 싸거! 그 우태즈라는 놈이 글쎄 이제 해도 너무한 게 나를 때리고 또 내 돈도 빼앗아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내 짜오산 거의 아우라고 했었는데 말입니다. 그러자 잠깐만 스톱!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짜오산이 스톱을 외치는 거였다는데, 쭈즈 너 이놈, 네가 뭔데 내 이름을 들먹이는 건데? 에이, 네 나랑 친하야? 아니 뭐 개나 소나 다 내 짜오산이 이름을 들먹이면서 이 나대는 건데? 네, 이 한 깡패 건달이 명성이 너무나도 커지면 이런 건데, 내 그 짜오산이랑 형님 동생 하는 사이다 라고 하면 이 다들 우러러보고 이 부러워한다고 하는데, 하지만 이 쭈즈가 계속하여 얘기하는데, 형님 그러지 마시고 좀 제 얘기를 이 끝까지 들어주세요. 내 형님이 이름을 안 댔을 때는 그냥 돈만 빼앗겼는데 형님이 이름을 대니까 아예 잡아패던데요. 그 우태즈라는 놈이 형님이 멘트를 너무나도 안 줍니다 형님. 네, 만약 이러할 때 그 쪼에난 같은 단순한 대가리였더라면 어떻겠습니까? 와 그놈이 그랬어 하고 이 들고 일어날 텐데, 쪼산이 누구랍니까? 됐고 저리 썩 꺼져라 이놈아. 너랑 내가 뭐 그러한 사이니? 에? 짜오산이 그 쭈즈를 이 쫓아버렸다고 하는데, 그렇게 풀이 싹 죽어서 나온 쭈즈는 그래도 이 성에 안 찼다고 하는데, 어디 보자, 장춘시에서 그 쭈즈를 누르만한 인물이 또 누가 있었지? 그래 바로 그 호중쇠 형님이 있지. 호중쇠는 비록 짜오산한테는 당했었지만 그 강호 바닥에서의 맨즈는 살아 있었는데, 이어 쭈즈라는 놈은 거의 한 만 위에너치 되게 선물들을 가득 준비해서는 그 호중쇠는 찾아갔다고 합니다. 하지만 쭈즈 거
돌아가셔요. 우리 허종신 큰형님이 이 몸이 불편해서 강호일들을 이제 처리 못합니다. 허종신이 부하가 그시 그 주지 앞을 가로막는데요. 아니 그러지 말고 가서 좀 전해달라. 내 주지인데 진짜로 이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다고 말이다. 자자 여기 선물들도 전해주고. 에이? 주지가 선물들을 한가득 전해주는데도 이 부하놈이 머리를 절레절레 젓는 거였다는데. 다름이 아니라 그 주지 그 우리 허종신 형님이 암에 걸렸습니다. 이제 살 수 있는 날짜가 얼마 안 남았답니다. 네, 그 99년도에는 허종신도 암에 걸려서 죽게 되고 싹 다 물갈이 된다고 합니다. 특히 나중에 자오산도 사형을 집행받고 난 뒤에는 이 허수춘이란 놈이 장춘씨 흑사회 강바지로 된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놈은 그 자오산이 키우고 있는 한마디 개같은 존재였었으며 나중에도 그 자오산이 만들어놓은 강호의 룰대로 똑같이 이어갔다고 합니다. 말 그대로 자오산은 그 장춘씨 강호의 룰을 만든 제1조라고도 할 수도 있겠는데 아직까지 허수춘은 자오산이 덕분에 자그마한 물류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 맨날 자오산이 아침 식사를 책임졌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자오산이 아침을 어떻게 책임지냐고요? 허수춘도 허나사나 한계 조직이 두목인데 이 맨날 아침마다 친히 나가서 제일 좋은 전복을 뽑아낸다고 하는데 그리고는 부하들한테 친히 시켜서 이 제일 싱싱한 전복으로 전복죽을 만들어서 짜오사한테 보내준다고 하는데 이토록 이 허수춘이란 놈은 짜오사한테 지극정성이었다고 합니다. 말 그대로 허수춘처럼 극진하게 모셔야 이 짜오사의 이름을 팔아먹을 수 있는 건데 근데 이 주즈라는 놈은 뭐죠? 아 그래요? 허종신 형님이 이제 암에 걸려서 맥을 못 춘다고요? 그렇다면야 내 이 선물들을 다시 가져가야지. 이게 다 얼마인데 이 치사한 주즈라는 놈이 그새 들고 왔던 선물들을 또 싹 다 끌고 가네요. 이렇게 째내비처럼 노니 짜오산도 싫어하면서 맨즈를 안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 모든 데는 다 원인이 있는 건데 그렇게 시간은 흘렀었고 불과 일주일밖에 안 지났는데 말입니다. 근데 이 강호에는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야야 넌 그 소문 들었니? 마툰 지역에서 노는 양아치 놈 쭈즈라고 그 더회시에서 너덜거리다가 얻어맞았단다. 그러다 곁에선 그러거나 말거나 아니 그게 뭐 어쨌다는 건데 뭔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한 양아치 놈이 얻어맞았는데 내 굳이 그런 것까지 알아야 되니? 이 쭈즈라는 놈은 원래 이런 놈인걸요. 하지만 아까 처음에 얘기하던 놈이 계속 가는데 너 그 쭈즈는 몰라도 그 쭈즈의 큰형님은 무조건 들어봤을 거예요. 바로 현재 장춘씨 흑사회 강바지 짜오산 짜오산 그 말이다. 그제야 곁에 놈이 하고 놀랐다는데 짜오산 그가 자신이 부하가 얻어맞았다는데 가만히 있어? 그 혹시 더회시의 우태자한테 쫀 거 아니야? 이 소문이 돌고 돌다가 이렇게까지 퍼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러자 그 소식을 전해들은 짜오산이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? 이 다짜고짜 양아치 쭈즈한테 전화를 했었다고 하는데 쭈즈 너 이 처 죽일 놈아 너지 그 말도 안 되는 소문을 퍼뜨린 게 너 맞지? 그러자 쭈즈 이놈이 거리는 거였다는데 짜오산 그 형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 이 쭈즈의 마음속의 큰형님은 항상 짜오산 거였었습니다. 그러니 이게 뭐 영 거짓말은 아니죠. 네 그러자 이 짜오산은 어떻게 했냐고요.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사실 그게 아니오라고 해명할 순 없지 않겠습니까? 하여 어쩔 수 없이 짜오산은 억지로라도 이 일에 끼어들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필경 그 깡패 건다들한테 맨즈는 그 무엇보다 소중했었으니 말입니다. 알았다 주즈 너 이놈 아주 야가 빠진 놈이구나. 응? 근데 내 요번 한 번만 도와준다. 그 다음에 또 만약 내 이름을 팔고 다니면 내 그때는 이놈부터 작업해버리겠다. 그러자 예. 이 주즈가 납작 기었다고 하는데 우태즈라. 네, 그 옛날 자신이 친구인 슈이밍이 오른팔이었었는데 당연히 짜오산한테 맨즈를 주겠죠. 다짜고짜 전화를 했었다고 하는데 우태즈니 내다 너희 짜오산 형아 근데 너 그 쭈즈 일을 대체 어떻게 처리한 거야? 에? 그 쭈즈는 내 짜오산이 좀 안다 그러니 그놈 이 맨즈 한 줘라. 하지만 저쪽에서 우태즈가 그치 갸웃하는데 뭐 뭐라고? 너 제일 처음에 뭐라고? 뭐 짜오산 형아? 니는 어디서 굴러먹다 온 개뼈다귀 같은 놈인데? 그러자 뭐 너
너 뭐야? 네, 이 우태즈라는 놈은요, 자신이 두목인 슈이밍을 담궈버리고 자리를 차지한 거였었으니 이제 이 눈에 뵈는 게 없었다고 하는데, 뭐 장춘씨의 강 빠지고 뭐고, 너 어디 이거 더회 싫어 다 모아보던가. 그러면 이러한 예의 없는 우태즈를 짜오산이 어떻게 할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댓글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, 다음 회에 또 짜지.